전복 물에 먹으러 왔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전복 물에 한 그릇 크 좋죠. 제가 좋아하는 계란찜. 내가 자꾸 살이 찌는데 이거 보글보글 이렇게 끓는 이 맛있는 소리에 또 이거 내가 유혹이 되네. 어떡하나. 이 맛있는 색깔 이게 내가 유혹이 돼서 살아 나의 살들아 어떡하려고 그러니 참아라. 밥은 멀리 가거라. 필요 없다. 아이 또 이 집이 또 반찬 또 맛있게 나온단 말이야. 아 용사를 그러다니까. 용단을. 내가 좋아하는 이건 한번 먹어야지. 김치 구워야겠다. 비지찌개. 설사 이거 집이 싫어 될까요? 방향이 있었고. 아 찍어. 뭐야? 아 진짜. 아 찍어. 커피 오다가 쏟았구나. 아야. 왜 쏟았어? 아이씨. 어머. 내가 더 많이 쏟았네. 서벅커피를 먹어요. 자, 예쁜 문구 보세요. 그대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네. 오! 최사연님 안녕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요? 동네 커피인데. 오! 초성으로 왼쪽 보세요. 왼쪽. 오! 초성 간판. 뭐? 돌출 간판. 바로 옆에 있네요. 디귿 니은 동네 커피. 오. 오, 동네 커피에 소금 커피가 있네요. 소금 커피 마시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동네 커피랑 노란색 원피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입으러 볼까요? 우리가 안 들어가서 점원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갑시다. 들어오세요. 솔티 라떼. 제가 살게요. 솔티 라떼 두 잔 주세요. 여기밖에 없네. 여기 갈까? 아이고 노란 쿠션이네. 본거도 오다가 보니까 쿠션도 또 밝았습니다. 나 이 나무 좋더라 이거. 이게 무슨 나무지? 이거 고무나무인데. 너무 예뻐. 근데 숫자리가 더 예뻐. 세세님이 더 예쁘네요. 우리 다 예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안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숙장. 숙형이 밥 맛있게 먹어. 코다리찜. 사장님 더 좋아하신다. 사장님 진짜 깔끔하세요. 반찬도 다 맛있고. 밥 한 방? 아, 밥도 건강 밥.
아, 그냥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아, 사장님 최고예요.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도 건강밥. 우와, 고마워. 나를 큰 거 준다고 돼지 되는데. 커다린 살 안 쪄요. 커다린 살 안 쪄요.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장님. 아, 그렇게 하니까 뼈가 딱 나오네. 향아, 이제 하나 배웠나? 그래서 딱 넣고 소스 요거. 아, 요 소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같이 드시죠, 사장님. 사장님, 식사해요, 앉아서 같이. 매일 보고, 매일 먹고. 아, 솜씨가 좋아서. 맛있나, 향아? 감사해요. 최고라. 안녕하세요, 우리 조카랑 코다리찜 먹으러 왔어요. 사장님 포인트는 콩나물을. 아, 콩나물을 넣어서. 김에다가 싸먹어라. 김에다가 밥 좀 깔고, 그 다음에 콩나물 넣고, 고기 넣고, 두부까지 같이 넣어.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알겠어요, 사장님.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이나 기분 좋네. 아유, 선생님 또 이쁘다고 해주니까 또 더 기분 좋고 맛있겠다. 날씨가 좋으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초복이래요. 어, 초복이야? 초복 맞나요? 오늘이요? 아닌가요? 안 초복이야. 어, 깜짝아. 초복인 줄 알았어요. 다음 주 초복일걸? 아, 그래요? 모르겠다. 초복 언제인지 보고 온대, 우리 사장님. 어, 진짜. 초복이 언제예요? 11일 날. 11일. 아, 11일 날. 네. 초복. 11일. 나 먹읍시다. 알았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수커피, 저 여기 진짜 맛있어. 이거 뭔가요? 솔티라떼입니다. 솔티라떼. 이거 뭔가요? 소금 커피인가요? 소금 커피예요. 네. 솔티라떼. 네. 자, 이 집에 제일 맛있더라. 자, 먹자고요. 자, 전라도에 가면 이게 해수커피라고 있대요. 해수커피 안 먹어봤나? 먹어봤죠. 네, 나한테도 있어, 해수커피. 산. 그제도 대명콘도 가면 해수커피가 있어. 또 한번 가야 되는데. 자, 한번 먹어보세요, 언니. 빨대로 말고 그냥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가요? 진짜 입맛이야. 와, 동네 커피. 동네에서 짱입니다. 이게 짭짤하면서 소금 맛이 있잖아요. 이게 나는 소금이야. 특별한 소금 같아. 달달함과 부드러움과 짭짤함과 쌉쌀함과. 와, 커피 최고다. 내 앞에 앉으면 우리 수경이가 더 최고고. 행복해,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지세요. 그렇지. 이거 커피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짧으니까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기는 겁니다. 와, 인생의 조은경님의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6,000원의 투자. 그렇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6,000원이지만 아깝지 않아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번 뿐인 인생입니다. 행복하고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하루 종일 먹자, 하루 종일. 저 누울 때까지. 아니야, 나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있어. 선생님 저 방금 지금 김선강한테 돈가스 먹고 왔어. 능금 카페 가서.
능금 카페가 어디야? 김천 앞통가 먹었어. 아 진짜? 네.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고 있어. 아 진짜.